정원 명부가 4.1 총선을 앞두고 이채익 후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택시들도 오늘 하루 택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1km나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수용자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구멍 뚫린 관리 실태를 고발합니다. 원전 고장과 전력 수요 급증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자 기업체들의 절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장은 휴무일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이 광역화된 가운데 인구 유입을 위해선 주거 여건이 좋은 복합주거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가에서 1년 넘게 가짜 석유 수백 통을 팔아온 타이어 가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안전장비도 없이 술에 취해 잠자던 대학생을 구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 경매 시스템을 갖춘 울산 축협 가축시장이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남구갑의 이채익 후보 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경선을 치르지 않은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인적 사항이 담긴 당원 명부가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 8명에게 넘어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400만 원을 받고 문자 발송업체 당원 명부를 넘긴 중앙당 수석전문위원 이모 씨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이 공천을 받아 1명은 낙선하고 1명은 당선됐는데 당선된 1명이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UBC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자진이 아는 사람을 통해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것은 맞지만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된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공천 지역인데 당원 명부가 뭐 필요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확실히 알아보고. 하지만 현역이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최병국 전 의원 측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이 문제가 선거 후유증을 접고 겨우 봉합 단계에 접어든 남구갑 지역에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파장이 지역 정치권에까지 확산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택시업계도 LPG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불편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택시가 줄지어 서 있던 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택시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자 당황해합니다. 버스도 많이 안 타고 버스 노선도 잘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짐도 크고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타는 경우인데 아침에 나오기에 너무 힘들었고. 택시 승강장은 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모두 5,700여 대의 택시가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콜밴을 이용하기도 하고 출근 시간을 맞아 버스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승객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시내 버스가 증차되고 운행 시간도 늘어나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택시 운행 중단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버스가 생각보다 한 1, 2분 정도 늦게 와서. 택시들이 자취를 감춘 도심 도로는 교통량이 줄면서 평소보다 크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인과 개인 등 울산 지역 4개 택시 노사단체가 전면 운행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는 서울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택시 노사는 대중교통수단 인정과 LPG 가격 안정, 연료의 다변화, 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LPG 가격이 너무 그 폭등해가지고 우리 기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과 12월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해처럼 전력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설비의 가동을 줄이는가 하면 일부 기업체에선 휴무일까지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체들의 몸부림,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은 남들이 더 아시는 이번 광복절과 개천절에 공장을 가동합니다. 대신 전력 소비가 많은 평일 이틀간 쉬기로 했습니다. 최대 부하가 예상되는 8월 셋째, 넷째 주에 각 하루씩 대체 휴무를 실시하고 주간 예고 제도 적극 참여 및 자율절전을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피크 때 전기를 많이 쓰는 주조공장 용해의 가동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SK에너지와 고려엔 등 비상발전 시설이 있는 업체들은 자체 발전을 늘리고 태광산업 등 유합업체들은 봄과 가을로 예정됐던 전기 보수 시기를 전력 사용이 많은 이달 말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OIL과 삼성 계열사들은 아예 전사적으로 에너지 5% 절감 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력 예비량 8% 확보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력 생산은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의 전력 사용은 지난해보다 4.3% 늘었습니다. 산업체의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인 일반 가정과 공공기관 전기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봄철 이상 고온과 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 자제 등 적극적인 자율 절전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비신 뉴스 서영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던 지적장애인이 시설을 탈출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원화된 관리체계와 또 솜방망이 처벌도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신 씨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 2급입니다. 어떻게 신 씨가 혼자 시설을 빠져나가 1km나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일단 시설 측의 관리 부실입니다. 담당 지도교사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다른 지도교사와 직원 20여 명은 신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설 이탈을 예방하는 출입문도 없어진 지 오래지만 시설 이탈을 막기 위한 체계는 없습니다. 관리감독 주체도 문제입니다. 시설은 울주군에 있지만 법인이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울주군이 아닌 부산 지역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 부산에서 관리하는 울주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두 곳 모두 울주군청보다 두 배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허술한 처벌 규정도 문제입니다. 무단 이탈에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구두 경고 외에는 이렇다 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변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주택 청약 지역이 두 단위로 바뀌면서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은 서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싼 경남이나 주거 여건이 좋은 부산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들은 교육과 문화, 의료 부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병원 문제랑 우리 아이들 학원 문제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아무래도 학원 문제가 있으니까 해운대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부터 주택 청약 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광역화되면서 경남 지역에 청약한 부산과 울산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과의 연계 교통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양산 지역 아파트 청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은 또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의 일터로 출근하는 외지 주민이 울산 밖의 일터로 나가는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 인천, 대구 등과 달리 잡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은 울산에서 하고 부산이나 양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강점을 살리면서 주거 환경을 더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 단지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산의 가격 경쟁력, 해운대나 기장의 주거 여건에 대항할 만한 주택 단지 개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청약 광역화는 울산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1년 전보다 57.5%나 증가해 전국 평균 40.9%를 웃돌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울산의 5월 주택 건설 인허가 가구 수는 1,331가구로 1년 전보다 57.5%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계는 4,363가구로 1년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춘 가축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자경매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고 우량 한우의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아지들이 레일을 따라 무게를 측정한 뒤 경매장에 들어섭니다. 현황판을 통해 성별과 혈통 등 송아지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선기를 이용해 경매 가격을 적어내자 불과 몇 분 만에 최종 경매자가 선정됩니다. 이전한 울산 축엽 가축시장의 전자경매 모습입니다. 한우 경매가 전산으로 처리돼 일처리도 간편하고 공정성 시비도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생산자들은 투명한 거래가 돼가 소득이 많이 보장되고 소비자들은 투명한 거래가 됨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질 높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경매 시스템은 소의 출신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질병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울산 축엽이 45구를 투입해 8개월 만에 완공한 가축시장은 한우 150마리를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경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혈통이 좋은 한우가 시장에 나옴으로써 이 축산농가들이 제값을 갚게 되어서 이 경쟁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경매 시스템은 우량 한우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이 필수여서 축산업계는 이제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세계 경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울산항의 처리물동량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항의 물동량은 1,617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항만공사는 주력 화물인 액체 화물은 수출입 모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안 화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스와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5 공장의 생산 확대가 노사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5 공장 노조와 지난 4월 에코스와 제네시스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시간당 17대로 넉 대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추가 투입 인원을 두고 의장 분야만 회사는 82명, 노조는 136명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노사 간 인원 투입 합의가 늦어지면 미국 시장에서의 대형차 판매 확대 전략 차질에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직 채용자의 최종 합격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시청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최병승 씨가 받은 불법 파견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그 효력은 최 씨에게만 기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시청은 비정규직 노조가 조합원 최 씨가 일했던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장을 폐쇄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시청은 또 최 씨가 일했던 기업이 담당한 공정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담당하게 된 다른 기업을 불법 파견 사업체로 간주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울산의 남성 투표율이 여성보다 3.8%나 높아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총선 투표율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울산은 남성 투표율이 57.7%로 여성 투표율보다 3.8% 높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30대 여성 투표율은 4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수원 본사 1급 김모 처장을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지역 원전의 납품 비리와 관련된 한수원 고위직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원전 로비스트 윤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8일 관사에서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울산지법 김재환 부장판사가 어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 판사는 쓰러지기 전날 늦게까지 재판을 마치고 관사로 귀가한 것으로 봐서 과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울산지법에 부임한 김 판사는 지역구청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맡았으며 강직한 성품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타이어 가게 업주 39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타이어 가게 옆 주택가에서 가짜 석유 18리터 한 통을 2만 4천 원에 파는 등 최근 1년 동안 가짜 석유 수백 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화물차에 가짜 석유를 실어둔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김동주 경사와 최광훈 순경이 불이나 연기가 자욱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대학생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2시쯤 동부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장비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끈 뒤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대학생을 깨워서 대피시켰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협의회에는 울산시와 관광협회, 철도와 공항공사,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등이 포함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년도 부울경 방문회를 공동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조직폭력과 주치폭력, 그리고 성폭력 등 5대 폭력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과장과 생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유난과는 울산에 사는 다문화 가정 여성과 북한 이탈 여성들을 위해 한식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문 요리사가 이주 여성 등 60명에게 갈비찜 조리법을 알려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실내 공기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인증으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위상 강화는 물론 공단과 울산시의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조금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날씨가 어떤가요? 네, 지금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가시거리가 20km 내외로 운전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오후 들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출근길이 꽤 포근하겠고요. 한낮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덥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활동하기에도 무척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강릉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강릉을 제외하고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제주지방은 오후 들어 흐려지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영남지방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내륙 지역은 낮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29도 분포로 내륙 지역은 한낮으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한 번 주유로 일본까지 간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한 번 주유면 끝.